오늘 속보가 떴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직 수락하고 그리고 오후 5시에 법무부 장관 위임식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한 규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간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모른다라고 계속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하고 본질인 명품 수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아무 말도 못하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진짜 한동훈 장관이 몰랐다라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는데도 모른 척한다라면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온다고 합니다. 저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 한동훈, 이 정권의 본질이 이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검찰 정권임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더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보여준 선택적 정의가 이번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국 장관 압수수색,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압수수색,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압수수색까지 민주당 관련 인사들은 작은 실마리만 보이면 그야말로 별건 수사 포함해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으로 먼지털기 수사를 밥 먹듯이 해온 그야말로 법무부 장관의 가장 이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그리고 이 정권의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해온 한동훈 장관의 선택적 정의, 이거를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저는 분명히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그리고 학력 조작, 경력 조작 의혹, 최은순 씨의 장고 조작, 부동산 투기, 사무소 2조, 농지법 위반 의혹, 그리고 올해 국민을 가장 분노케 했던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것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사하고 있었는지 한동훈 장관한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장관이 그야말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건물 10년 하모 11홍 권력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분노의 인게이지가 하늘을 찔 듯합니다. 4월 10일 한동훈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은 심판할 겁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장관을 심판하는 선거일 겁니다. 이제라도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는 한동훈 장관 되시기 바랍니다. 용도 폐기되고 갈 곳 잃어 방황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여의도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더 국민을 생각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면 정치의 말로가 언제나 결국은 비극이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역사가 가르쳐준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정권에 준 교훈입니다.